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설아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야곱은 열 명의 아들에게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들을 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열 명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세겜에 가서 양을 치게 됩니다.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있는 세겜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형들이 세겜에 있으니 세겜의 양들을 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내매 그가 세겜에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골짜기에 야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로 갔다고 했습니다.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지금 지형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발 927m입니다. 높은 고지에 살고 있는 곳입니다. 대단히 높은 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세겜까지는 지형학자들이 거리를 측정했는데 약 100km가 됩니다. 대단히 멀고 먼 거리입니다. 이곳은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곳입니다. 일반 평지가 아닙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17살 된 이 소년 요셉은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세겜이라는 약 100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먼 거리를 가야 할까요? 왜 헤브론 이곳에서 양을 치면 될 텐데 왜 세겜으로 가서 양을 쳐야 합니까? 그 머나먼 거리에. 이곳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 지대입니다. 아무 곳이나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풀을 찾아서 때로는 수킬로 수십킬로, 오늘 세겜으로 가인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백킬로까지 가야 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물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리고 양을 방목할 수 있는 푸른 초원이, 벌판들이 끝없이 펼쳐진 곳입니다. 이곳으로 이제 요셉은 가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이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성경에는 대단히 중요한 일곱 가지,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영적인 대단히 중요한 세겜이라는 곳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겜은 어깨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이곳은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입니다. 세겜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 세겜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세겜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 세겜은 하나님 만난 곳, 세겜은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곳, 세겜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리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세겜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겜 땅을 야곱이 돈을 주고 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이 오기 전에 이미 야곱은 세겜 땅을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돈을 주고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3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 땅에 이방 신상과 기고리를 땅에 묻었던 곳입니다. 이것은 이방 신상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땅에 묻어버린 곳입니다. 우상을 버린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 땅의 의미가 또 어떤 놀라운 의미가 있느냐면 민수기 3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겜은 도피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어떤 성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섯 개의 도피성을 각처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1장 21절 말씀을 종합해서 도피성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섯 개의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피성인데 살인자나 죄인들이 피신을 하다가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끌어내질 못합니다. 죽이질 못합니다. 처벌을 못합니다.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에 두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됩니다. 이곳은 안전지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겜 땅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있는 자리입니다. 정리를 하면 세겜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난 곳, 이 세겜 땅은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곳, 세겜 땅은 예배가 있는 자리, 세겜 땅은 우상을 땅에 묻어버린 자리입니다. 세겜 땅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있는 자리입니다. 1년에 창세기 오늘 이 내용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책으로 알려진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르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세겜 땅, 이곳은 말씀드렸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어깨란 뜻입니다. 어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어깨 메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이 세겜 땅은 어깨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이 세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는 자리가 세겜입니다. 이곳에는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어깨라고 말씀하는 세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세겜 땅의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 땅에 왔습니다. 왔는데 형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세겜 땅에 그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요셉을 보냈습니다. 세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사람들이 형들이 없습니다. 한 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없습니다.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세겜 땅에서 형들을 찾아서 헤맬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에 그들은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세겜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떠났느니라. 이 떠났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영어 성경이나 각국의 성경을 번역된 이 성경들은 전부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떠났다는 이 의미는 나사입니다. 나사. 이 나사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리하다 뜻입니다. 유리하다는 말은 헤매이다, 방황하다, 떠돌아다니다, 방랑자. 세겜을 떠나버린 형제들. 여기서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떠났느니라, 이 나사라는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서 10장 2절을 보게 되면 드라빔은 허탄하며, 허탄한 것을 말하며 유리한다 말씀합니다. 유리한다는 이 말이 나사입니다. 세겜에 있어야 될 형들이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도단으로 갔습니다. 이 도단으로 갔다는 이 도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입니다. 그런데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30km입니다. 요셉은 도단으로 갑니다. 형들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요셉을 어디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세겜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단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도단입니다. 세겜과 도단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도단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상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것을 가장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단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도단에는 우상 천지를 이루는 곳입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곳이 도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온갖 환락과 성적 타락이 소돔 같은 그게 다르습니다. 세겜에 있어야 될 사람이 도단으로 갑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도단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도단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약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도 모르게 어디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이 도단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을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도단에서 형제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구덩이 던집니까? 은 20에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단의 죄성이 이 형제들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때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죄악으로 덮어버립니다.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정의 불화가 왜 일어납니까? 은혜 생활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메말라질 때, 내가 세상 사람으로 점점 세수가 되어갈 때 가정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그 뜨거웠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식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만 남았습니까? 형식만 남았습니다. 형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통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신 무엇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생활할 때는 내 육신의 쓴뿌리들이 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도단으로 갔을 때 내 속에서 나는 없어진 줄 알았던 육의 것들이 다시 세상 것들이 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낱낱이 세밀하게 우리 일거일동을 다 살피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답답한 마음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가감없이 전해라. 그 전한 내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알곡 쭉정이를 가리는 바로 이 작업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재난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진짜냐 가짜냐? 너는 도단의 사람이냐 세겜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길로 빠져나갈 때 성경은 신구약에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환난에 닥쳤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없는 감옥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굴 차차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천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환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부인을 뺏겨버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갈 때 멀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닥쳐온 그 재난은 부부관계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선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소돔을 향합니다. 소돔을 향했던 이 롯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택해 갔던 이 롯에게 유황불로 소돔을 태워버립니다. 이때 아내는 도망을 치다가 소공기동이 되었고 두 딸이 롯과 함께 피신해서 겨우 굴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만 두 딸이 들고 나온 것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 이 두 딸은 술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술병이었습니다. 이 술병을 들고 있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인지 모릅니다. 근친 상간에 죄를 짓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성은 성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도 성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친상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훗날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수가 되는 이런 자들이 태어납니다. 여기에도 공통점은 하나님에 떠나갈 때에 나타난 현상은 가정에 환란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불행하게 되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 롯의 가정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베델에 이 아들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전이 될 것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 성전을 오늘날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베델이 있어야 될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3장 17절에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더니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가 백주의 외간 남자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고 시몬 레위가 살인자가 됩니다. 자녀에게 환란이 닥쳐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는 환락의 도시며 그것은 이방 지역입니다. 스페인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켜서 환란 가운데 이 사람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으로 옮겨오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과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 여리고로 갈 때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 때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돼지구리에 쥐염열매 주워먹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한테 있을 때는 편안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떠났을 때 문제는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셨던 이 세겜의 축복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시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단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더 가까이 가야 하고 우리는 환난 때일수록 주님께 더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 길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아무것도 우리한테 안전을 보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정치가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예술가도 어떤 지식인도 우리를 지켜준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훗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 나이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세겜 땅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그 형들은 도단으로 갔던 사람들인데 세겜에 있는 이 사모함, 그곳은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시며 예배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축복하시는 이 자손의 축복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세겜이라는 어깨에 우리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는데 오늘 그런데 요셉은 죽어서도 세겜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죽어서도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고 싶은 오늘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집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도 사모하는 세겜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이 사람은 훗날의 자손들에 의해서 요셉의 유언을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에 묻혀있던 요셉의 무덤에서 시신을 거둡니다. 뼈를 거두어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는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었습니다. 세겜을 사랑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도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에 던져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늘 세겜을 사모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훗날에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런데 도단으로 갔던 이 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택, 잘못된 선택. 그들은 훗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어먹으려고 애굽에 내려와서 세겜을 사모하는 국무총리 된 요셉 앞에 무릎 꿇습니다. 비굴한 모습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평생 그들은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할 거야.
그만큼 평생을 살면서 늘 불안하고 두렵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단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집 성전을 사랑하시고 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추수 작업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도단으로 갔던 이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계매를 택해서 간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화강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베델에 가면 어떤 일이 있나요? 하나님 집 베델 성전을 장에서 교회를 늘 사모하고 환난이 올 때일수록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찾았더니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5절에 사면을 다 두렵게 하심으로 베델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사방을 다 환난을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신앙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늘 세겜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간과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이 환난의 시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시고 마감시키셔서 이제 환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여러분 미래에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